네, 지난 토요일 버크셔 해서웨이의 연례 주주총회가 열렸습니다. 이곳에서 워렌 버핏은 이 비트코인에 대한 강한 비판을 제기했는데요. I wouldn't buy all of the Bitcoin in the world for $25. 자, 이것은요, 이 미국 전역의 농지 혹은 미국 전역의 아파트를 단 1% 나에게 25억 달러에 구매하라고 한다면 나는 당장이라도 이 백지수표를 쓸 것이다. 하지만 비트코인에 대해서는 전 세계 분량을 25달러에 준다고 해도 나는 구매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의미로 워렌 버핏이 제기한 이야기였습니다. 농지에서는 작물을 기를 수 있고 또 아파트에서는 렌트를 줄 수가 있지만 비트코인을 가지고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이다 라는 설명도 함께 덧붙였는데요. 앞으로 5년 후, 10년 후에 비트코인이 상승할지 하락할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단 한 가지 확신할 수 있는 것은 비트코인은 그 아무것도 생산할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러한 연설에 세계 주요 언론사들은 워렌 버핏이 당분간 비트코인을 전혀 매수하지 않을 거라는 보도를 연일 제기를 했는데요. 그러면서 어제 비트코인은 4,850만 원까지도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간밤에는 다시 0.4%가량 회복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발언과 또 비트코인에 대해서 김선규 소장님의 의견은 어떨까요? 함께 들어보시죠. 네, 자, 첫 번째 이야기는 워렌 버핏의 이야기입니다. 버크셔 해서웨이의 주주총회가 주말 사이에 있었기 때문에 많은 이야기들이 여기서 쏟아져 나왔는데요. 워렌 버핏의 이야기를 좀 몇 개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 에너지주를 많이 샀다는 이야기도 있고 액티비전 블리자드를 더 추가 매수했다는 이야기도 있었고 여기에다가 비트코인에 대한 언급을 했는데 비트코인은 뭐 찰리 멍거도 그랬고 네. 쳐다보지도 않겠다라는 식의 언급이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일단 두 분이 일단 그 가치주로 이제 투자를 많이 하시는 분이니까 네. 그 일단 그 캐리해 가지고 장기적으로 끌고 가는 거라든가 이런 것도 하고 그다음 또 한 가지 잘하는 게 뭐냐면 대규모로 이제 단기 매수로 해가지고 순 차익을 상당히 크게 보는 게 이제 방금 말씀하셨던 액티비전 블리자드 같은 경우는 마이크로소프트하고 인수 네. 계약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비인수 기업이다 보니까 주가가 올라갈 거라고 판단이 돼서 그 대규모로 지금 매수가 들어가서 네. 이 단기 차익을 아마 보려고 생각을 하시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제가 봤을 때 액티비전 블리자드는 아직도 뭐 어느 정도는 좀 모멘텀이 있으니까 나쁘진 않을 거라고 보고 있는데 그 중요한 거는 이 비트코인을 봤을 때는 이 저도 봤을 때도 이 담보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죠. 만약에 이제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해가지고 만약에 이제 달러라든가 다른 네네. 것이 담보가 되어 있는 코인이라면은 조금 얘기가 아주 약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주 약간. 아주 약간. 근데 왜냐하면 그래도 문제가 된 것이 뭐냐면 100%의 어느 정도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도 즉 1달러면 1달러 이 정도의 가치를 그대로 가지고 올 수 있는 어떠한 그 실물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죠. 이런 형체가 없는 상태에서의 디지털 자산으로만 간다고 했을 때는 사실은 이런 암호화폐가 자신이 봤을 때 투자하기에는 별로 좋지 않은 물건이다라고 지금 그렇게 보는 겁니다. 네. 자, 그런데 어쨌든 많은 분들은 여전히 암호화폐 비트코인이 더 올라갈 수 있을 것이다라는 의견들도 많이 가지고 있고 또 일각에서는 이 워렌 버핏이나 찰리 멍거 이 대전설적인 투자자이긴 하지만 이제 나이도 많이 드셨고 너무 옛날 스타일이다 이렇게 네.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예. 네. 근데 이제 그 뭐냐 이분들 맨날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은 어찌 됐든 내 손에 남는 게 진짜다라는 거거든요. 네. 중요한 거는 그러니까 비트코인을 만약에 가지고 정말로 뭐 이 골금으로 된 지면제면 골드코인 같은 것도 지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뭐 이런 걸로 해가지고서는 환금을 해준다 그러고 그렇게 하면 모르겠는데 이제 문제는 그렇게 되면은 이제 연준에서 이거 가만히 두지 않을 거라는 거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앞으로 봤을 때 이 비트코인이나 아니면 이제 암호화폐 같은 게 그렇게 전망이 네. 밝지는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워렌 버핏의 비트코인에 관련된 언급. 일단은 워렌 버핏은 비트코인을 25달러에 줘도 사지 않겠다라는 언급을 했다는 거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다음 두 번째 셀럽의 이야기, 마지막 셀럽의 이야기 박유진 캐스터 전해주세요.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셀럽 이야기는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의 발언입니다. 지난 월요일 이 하로풀 원전을 방문했던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가 원자력 발전소를 1년에 무려 1개소씩 증설을 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최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사태가 계속해서 장기화가 되면서 유럽을 중심으로는 러시아산 에너지로부터 독립하려는 움직임이 강해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보리스 존슨 총리는 러시아산 석유와 또 에너지로부터 독립을 하려는 이 시점에서 Instead of a new one every decade,
10년에 한 개소씩 증설하겠다는 이러한 기존 계획을 수정해서 1년에 한 개소씩 증설을 하겠다라고 제기를 했습니다. 깨끗하고 안전하며 또 reliable, 모두가 안심하고 사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에너지를 제공하겠다라는 의미였는데요. 영국 총리가 원전 중요성을 강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 같은 결정이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전 세계적으로는 또 어떠한 영향을 미칠까요? 김선규 소장의 이야기 한번 들어보시죠. 네, 박예준 캐스터 수고하셨습니다. 자, 이번엔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 이야기인데 뭐 역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뭐 미국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 원전에 대한 중요성이 다시금 불거지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시장에서도 좀 영향을 줄까요? 상당히 영향을 줄 것으로 보고 있는데 특히 네. 이제 그 SMR 그래가지고 우리 이제 Small Modular Reactor 그러니까 이제 소중소형 그 반응 그 원자로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부분이 앞으로 좀 더 이제 노리고 목표하는 거라고 지금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이제 한 번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봤을 때는 어느 정도 좀 프로파간다적인 성격이 있습니다. 이제 보리스 총리가 얘기한 거는 하지만 이제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그만큼 이제 더 이상 석유에 의존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으니까 이것을 그렇죠. 이제 차세대 원전을 통해 가지고 넘어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일단 독일 같은 경우는 이 전체적으로 그 뭐냐 제로 리백, 아리백 해가지고선 이거를 갈 때 반드시 이 그 원전을 도입을 한다 그러고서 유럽에서 이제 텍스노미에서는 이제 이거를 원전에 넣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 부분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 그 폐기장이 과연 얼마나 확보가 돼 있는가 이거를 가지고서 확실하게 돼 있는 상태에서 가야 된다라는 게 유러피언 텍스노미의 기본 원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이제 거기에 대해서 좀 준비를 해야 될 부분도 있고 이 SMR로 갔을 때 가장 좋은 점은 뭐냐면은 일단 한번 그 이 연료를 충진해서 즉 충진하면은 대략 작게는 25년 길게는 100년까지 그냥 손안 봐도 그냥 갈 수 있다는 것이 최고의 장점이기 때문에 이거를 아마 앞으로 키우기 위해서 가지 않을까 일단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과연 우리 시장에서도 원전 관련 종목들이 오늘이나 이제 앞으로 또 반응을 더 할 수 있을지도 함께 지켜보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왓츠업 그리고 셀러몬 마리치까지 함께 김성규 소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소장님 오늘 또 재미있는 이야기 좋은 인사이트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 내일 아침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